단계 중에 하나, 네가 취해야 할 조치 중에 하나,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실수가 없는 글 쓰는 걸 위해서 네가 취할 수 있는 단계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거냐면 구별하는 거죠. 뭘 구별하는 거야? 네, distinguish A from B's A를 구별하다. 네, proof reading이 뭐죠? 교정작. 교정의 활동과 그 활동이 뭐의 활동? 내용 수정. 편집의 활동을 뭐 하는 거야? 구별하는 거죠. 네. 네,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 여기는데 그들은 어떻게 여겨? 하나로 여기고 같다고 여기죠. 그들이 뭐 할 때? 분명히 다를 때. 뭐만큼 다를 때? 커피와 차만큼 다를 때. 하나의 방법, 뭐 하는? 증가. 증가시키는데 뭘? 기계적인 어떤 정확성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피하는 건데, 편집과 그리고 교정을 동시에 하는 걸 피하는 거죠. 성향이 있죠? 근데 어떤 성향이 있어? 수동태죠? 네, 뭐 하는 성향이 있어? 컨텐츠에 캐치업 되는 성향이 있죠. 컨텐츠, 내용에 캐치업이 되고 오죠.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죠. 근데 뭐라는, 모처럼, 네가 뭐야? 네가 말하기 원하는 거죠. 뭐, 그럼 뭐라는 반대되게? 어떻게 그것이 물리적으로 제시되는 거와는 반해서 그 내용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 하게 돼? 실수를 하게 돼. 에러를 놓치게 되는 거죠. 교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either A, B 둘 중에 하나죠? 뭐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또는 편집을 먼저 해라. 그들을 둘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결정한다면, 뭐 할 결정한다면? 먼저 교정할 걸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프리뷰. 정보를 프리뷰. 미리 봐라. 네, 뭐 하기 위해? 느낌을 얻기 위해. 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프리뷰 전체를 이제 보라는 얘기죠. 이런 접근은 도와줄 텐데 뭘 도와줄 거야? 네가 유혹에 저하는 걸 도와주겠죠. 근데 어떤 유혹이야? To become distracted. 산만하게 되고 방해받을 게 되는 유혹에 저항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네가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 되게 어렵죠. 한글 문장이 많이 봐야 되고요. 나눠놔야 되고. 좀 문법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말이 어렵거든.